안녕하세요, 웃음건축입니다. 이번에는 그 실외기 관련해서 간단히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보통 실외기를 건물 외부에 노출하지 못하는 아파트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실외기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간단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작업했던 이제 뚝섬에 있는 아파트나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첨부 사진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안방 발코니 쪽에 별도로 실을 만들었어요. 벽체를 형성하고 그래서 이제 방화문 설치해서 실외기를 만드는 공간이 하나가 있었고, 이번에 저희가 만들었던 사례 같은 경우는 전창인 경우에 창을 전체 다 가리는 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 실외기를 하부에 배치를 하고 상부의 뷰를 최대한 살리면서 실외기실도 만든 사례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이쪽 공간 잠깐 같이 나가 볼 텐데요. 이촌동에 있는 동부 센트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 측면에 있는 방에는 이렇게 실외기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실외기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게 철제로 되어 있고요. 그 철제 앞쪽에 이제 루버 같은 경우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외부에서 뭐 바람부터 소리 같은 거 소음 엄청 들어오고 먼지도 들어와요. 거기에다 앞쪽에는 또 철제 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막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덜그럭덜그럭 소리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기는 거의 뚫려 있는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단창 하나 가지고 이 공간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우선 첫 번째 앞에 루버를 먼저 교체를 했습니다. 보통 루버 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어려워요. 이번에도 저희가 강변북로에 접한 아파트다 보니까 강변북로 앞쪽에서 사다리 차를 띄워가지고 이 루버를 교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웠고, 관리사무소 쪽에서 루버의 칠을 그래도 기존에 있는 거랑 최대한 동일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루버를 제작한 업체에다 요청을 했더니 색깔을 지정해서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루버를 저희가 현장에서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또 별도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건물 외부에서 봤을 때 튀지 않게끔 계획을 해서 루버를 시공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 루버가 일단은 긴밀하게 시공이 돼서 외부의 바람이나 소음 이런 먼지 같은 게 안 들어오게끔 배치를 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실외기가 막상 돌아갔을 때 이 소리가 집으로 들어오는 걸 좀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철판 같은 경우는 철판도 많이 떨렸을 뿐더러 소음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 부분을 좀 대체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창호를 아예 넣어버렸습니다. 보시면은 창호에 이렇게 방충망까지 넣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외부에 루버가 설치된 거 볼 수가 있고요. 보면 루버 앞쪽까지도 보면은 방충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외부에 일단 먼지 같은 거 안 들어오게끔 1차적으로 계획을 했고요. 보다시피 실외기가 고장 났을 때 이거를 수선하거나 교체할 때 용이하게끔 보시다시피 이 점검구까지 전체 다 열리게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실내 앞쪽에 좀 그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공간까지 만들어 드리게 됐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방충망 닫고 이 문까지 닫아버리면 실제로 그냥 외부에 있는 창 하나 닫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위에 벽체를 형성했어요. 기역자로 이렇게 기역자로 벽체 형성을 했는데, 이 벽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공할 때 단열재랑 흡음재를 넣어가지고 최대한 그런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게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끔 계획을 했고, 또 상부 같은 경우는 보통 외부에 이제 발코니 같은 경우 탄성 코트 작업하면 똑같이 칠할 수도 있는데 이 공간이 또 웬만한 작업대로 쓰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작업대로 쓰시진 않겠지만 수납이나 이런 거 올릴 수 있게끔 배치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그 패트 재질의 그 EP판이라고 하죠. 패트 재질을 그냥 상부에 넣어서 보통 책상 제작할 때 쓰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으로 상부하고 측면까지 깔끔하게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외기를 넣었고요. 실외기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게 5마력짜리라 그 에어컨 5대가 설치될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맞춤형을 제작을 했다. 그래서 실제 실외기실 같은 경우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본 거 한번 영상 촬영해봤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이 좀 도움되시고 그래도 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도 같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